신데렐라 시리즈에는 다양한 아이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노래를 아주 좋아하는 아이돌들도 많죠. 오늘은 그런 아이돌 중 가장 특별한 아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노래를 무지무지 좋아하지만 아쉽게 현재까지도 성우가 없는 안타까운 소녀 모치즈키 히지리의 이야기입니다. 모치즈키 히지리는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에서 쿨타입으로 등장하는 아이돌로 노래와 노래에 담긴 마음을 모두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노래를 좋아하는 순수한 아이돌입니다. 첫 등장은 모방아스의 첫 이벤트인 별이 내리는 크리스마스에서 처음으로 등장, 그리고 첫 등장 후 1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서 크리스마스 이벤트에 다시 등장하며 크리스마스의 상징 아이돌 이브를 대신해 상위 SR을 차지하고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모방아스에서는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꾸준히 새 카드가 나와 1년에 한 번마다 갈림하는 한정판 아이돌을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거기다 데레스트에서도 역시 첫 SSR 카드가 크리스마스 직전인 22일에 통상 시리즈가 나오며 히지리는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성야의 아이돌로 자리 잡히게 되었으며 그 뒤로 평범한 카드를 제외하면 크리스마스 때에는 꼭 한 장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취미는 노래 흥얼거리기로 노래를 무지 좋아하는 13살의 금발 소녀로 항상 노래를 부르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노래를 들려주고 싶어합니다. 그렇다 보니 아이돌을 시작한 계기도 단순히 노래를 하고 싶어서인데 눈이 내리는 겨울날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원에서 홀로 노래를 부르다 이를 우연히 발견한 프로듀서에게 스카우트 되게 됩니다. 노래에 대한 설정을 가지고 있고 노래를 매일 부르는 아이라 그런지 노래 실력은 신데렐라 시리즈 내에서 뛰어난 것으로 묘사가 되는데 성격은 소극적이라 큰 소리로 말하지 못하지만 의외로 고음에는 자신있고 노래를 할 때는 당당하게 고음부도 부담없이 내며 음도 정확하게 내는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레스테 메모리얼 4화 첫 라이브 때 관객들이 히지리의 노래를 듣고 엄청 잘한다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성악대나 음반회사 등 다양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을 정도로 세계관 내에서 그녀의 노래는 신적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반면 보컬 이외의 능력은 전무한 편으로 특히 댄스 실력의 경우 노래와 정반대로 최악이라고 합니다. 테크니컬적인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체력 문제. 아이돌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체력을 키우려고 하며 뿐만 아니라 노래에 대해서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부족한 부분이나 아직 미숙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며 자기관리도 꾸준히 하는 엄청난 노력가입니다. 이런 엄청난 노력가인 것에 비해 성격은 엄청 소극적이고 소심한 데다 그저 노래가 좋아 시작한 아이돌 활동이고 노래 이외의 모든 것이 처음인지라 초반에는 아이돌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신감 없어하는 모습이나 어찌할 바 모르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이런 소극적이며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으로 인해 메모리얼 2화 첫 레슨 때 모르는 장소에 있는 사무실에 가는 것을 무서워하여 프로듀서가 데리러 가기도 하고 4화 첫 라이브 때에는 모르는 사람 앞에서 노래하는 것이 더 무서워 숨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으로는 절대 해낼 수 없고 노래할 수 없다고 생각도 하기에 겁을 먹긴 해도 혼자서 무언가 해내기 위해서 자신의 노래를 전해주기 위해서 뒤에서는 남노래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합니다. 처음에는 노래하는 것 그 자체와 누군가가 노래를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만 있었지만 아이돌을 시작하며 점차 변해가는데 노래의 깊은 의미 없이 그저 목소리를 전하기 위함이었을 뿐이었지만 프로듀서를 통해 노래의 마음을 담아 전하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되고 노래 속에 담은 마음을 다른 사람의 마음에 닿게 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히지리하고의 첫 만남은 눈이 내리는 거리. 밤하늘을 봬도 아름답고 눈도 조용히 쌓여나가는 고요한 밤거리에 자신의 목소리가 닿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때 퇴근하는 프로듀서의 귀에 들려오는 노래소리. 그 소리를 쫓아가니 히지리가 있었고 프로듀서는 그 노래에 빠져듭니다. 더욱 자세히 듣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자 프로듀서를 눈치챈 히지리는 노래를 멈춥니다. 방해한 것에 사과하는 프로듀서는 계속해서 노래를 들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그 말을 기뻐하며 다시 노래를 부르는 히지리. 그 노래에서 가능성을 본 프로듀서는 히지리를 스카우트. 노래를 하는 일이라 기뻐하지만 소심한 히지리에게 있어서 불안감도 느껴졌습니다. 그런 히지리에게 프로듀서는 너의 노래라면 모두에게 전해질 것이라며 함께 해보자는 말을 끝으로 히지리는 스카우트를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아이돌 활동을 시작하는 히지리지만 소심하고 겁이 많은 히지리에게 있어서 사무소를 찾아가는 것조차 너무 벅찼습니다. 처음 와보는 동네인 것도 있어서 그런지 길을 잃고 프로듀서에게 전화를 하는 히지리. 빠르게 히지리를 데리러 간 프로듀서는 겁을 먹은 히지리를 데리고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프로듀서는 동네를 걸으며 다양한 곳을 보고 그곳에서 노래를 하며 도착한 사무소. 항상 조용한 장소에서 노래했던 히지리였지만 프로듀서가 옆에 있다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사무소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첫 활동으로 프로필 촬영을 하게 되었지만 프로듀서가 못 따라가는 상황. 하지만 히지리도 어엿한 아이돌로서 활동을 해야 하니 혼자 가겠다고 하며 스튜디오로 이동합니다. 혼자 온 것까진 좋았지만 역시 프로듀서가 없어서 불안했던 히지리. 긴장도 하고 기운도 없어서 촬영 내내 어두운 표정과 긴장한 모습을 보이며 떱니다. 그런 공포 속에서 프로듀서가 해주었던 히지리의 노래 소리는 틀림없이 닿을 거야 라는 말을 떠오르고 그 자리에서 노래를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스튜디오에 도착한 프로듀서. 히지리는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촬영은 무사히 종료. 프로듀서의 말을 품고 노래를 부르며 최선을 다했던 히지리. 자신의 목소리가 전해졌기에 무사히 끝났기에 히지리는 여기서 용기를 조금 얻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히지리의 첫 라이브.
하지만 그때 얻은 용기만으로는 부족했는지 관객들 앞에 서자 바로 겁을 먹고 다시 무대 뒤로 도망칩니다. 소규모 무대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상황이라 긴장하는 희질이 자신에게는 노래밖에 없고 댄스와 연기는 못하기에 실패하면 어쩌지 하며 겁을 먹지만 누구든 실수를 할 수 있는 법이며 실수를 해도 희질의 노래를 모두에게 전하면 분명 전해질 것이라며 희질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 말에 희질이는 다시 무대 위로 올라 떨리긴 하지만 노래를 시작합니다. 노래를 시작하자 겁만 던 희질이는 사라지고 모두에게 목소리를 전하는 노래를 하는 희질이만 있을 뿐. 그 노래에 해장해 있던 관객들은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무대가 끝난 뒤 작은 무대라고 생각하기 힘든 엄청난 함성과 칭찬을 받은 희질이 천상의 노래를 들은 다른 사무소와 성악대, 음반 디렉터까지 희질이에게 스카우트제의를 하며 자신들의 사무소로 이적해 오라고 합니다. 더 이상은 위험하다고 생각한 프로듀서는 당황하는 희질을 챙기고 대기실로 이동합니다. 무사히 돌아온 대기실, 희질은 실패하는 게 아닌가 하며 긴장하고 겁이 났지만 그래도 끝까지 노래를 해냈다는 것에 심장이 떨리며 기쁜 희질이. 프로듀서는 희질이가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는 제의들을 전부 뿌리치게 한 것에 사과하지만 희질이는 자신이 노래할 곳은 프로듀서 옆이며 그 옆에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노래를,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하며 커뮤는 끝이 납니다. 오늘은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를 하고 싶어하는 순수한 소녀 희질이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자신에게는 노래밖에 없고 모두에게 그 노래를, 목소리를 전해주고 싶어하는 희질이 처음에는 그저 노래만을 전하기 위해서였지만 프로듀서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인연을 만드며 다양한 무대를 보면서 전한다는 진정한 의미와 마음을 알게 되며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은 너무나 귀여운 소녀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성우가 없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빨리 성우가 생겼으면 하는 제 마음의 넘버원 아이돌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